개혁신당의 그런 어떤 새로운 행보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공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의 개혁 공천과 더불어 개혁에 대한 정책적 조언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따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제의를 받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갖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수락을 갖다 제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선거제가 1947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40년이라는 기간을 갖다 갖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형태를 보면은 거대 양당이 서로 상호 희망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정상적인 궤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금 비난을 갖다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과연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처음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우리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1997년 87년 체제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9번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4월 당의 선거로는 10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무슨 대목이 정치권에 국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산이라는 게 제대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엉뚱한 데서 나오고는 이러한 풍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운영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노려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양당이 서로 이전 체제를 해가면서 정치의 지금 남맥상을 갖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를 받들이고 불신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는 오래전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신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등장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왔고 참 유심히 관찰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뭐 합당이니 뭐니 해가면서 여러 가지 불협박음을 일으켜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그 실망감을 갖다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혁신당이 다시 무엇을 개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앞세우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들 얘기를 해서 현재 지지율이라고 해서 어떻게 정당이 선거에 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정치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당 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지구 정당이라는 것이 너무 선거를 격돌하다가 보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놓고도 선거구 조정 하나도 제대로 되고 못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뭐냐. 저는 이 개혁신당이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내놓고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정치개혁을 갖다 해야 되겠다. 과연 현재와 같은 권력구조 가지고도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또 현재와 같은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민들로부터의 화합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이 두 가지가 이 개혁신당의 앞으로 지향하는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상황에 총선을 갖다 맞이해서 과연 지금과 같은 정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느냐. 여기에는 심판을 갖다 내려주기라는 데는 확실을 갖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참 지금 자산하는 이 새로운 정치 세력에 이 씨앗이 펴나갈 수 있도록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의 자리를 갖다 제가 수락을 거기 된 겁니다.